경기가 시작되고 오랜만에 그라운드의 열기를 느끼는 이재환. 어쩌면 오늘이 그의 1군 복귀의 시험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저기 타석 박스에 나가 있는 거리랑요, 여기 있는 거리랑 되게 가깝잖아요. 근데 서 있는데 딱 보니까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먼 거리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저도 뭐 네,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7회 초 이재원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빗맞은 안타. 8개월 만에 복귀 무대에서 적시타로 산뜻한 출발을 알린 이재환. 그의 복귀로 박경원의 어깨는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다. 재탄 원래 초구부터 방망이를 쳐야 되기 때문에 볼이든 스트라이크든 비슷하면 나가겠다고 쳤는데 그게 또 운 좋게 코스가 좋았어요. 제가 잘 친 게 아니고요.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빗맞았지만 그래도 좋게 시작해서 기분이 좋고요. 이제 올 시즌 끝까지 가갖고 한국 시리즈까지 가갖고요. 작년처럼 좀 끝에서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없는 월요일이지만 선수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경기장에 집합했다.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 쉬는 날이라도 뭐 늘상 연습하는데 뭐 저희 오늘 월요일 쉬는 날이 아니라니까. 게임이 없는 날. 게임이 없는 날. 오늘 연습엔 복귀 사흘째를 맞은 이재원도 합류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따라가려면 비결은 하나다. 시합 날보다 쉬는 날이 더 연습량이 더 많은데 오늘 수비하고 배팅치고 또 다시 배팅치고 수비하고 바쁜데 오늘 하루 잘 시합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팔이 네. 괜찮은 거예요? 공 던지는 건 아직 그렇고요. 배팅 치는 데 괜찮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을 마쳤지만 본격적인 수비 훈련을 하기엔 아직 무리가 따르는데 그런 그가 포스트 아닌 다른 포지션의 훈련을 병행하고 있었으니 바로 일러스다. 박경원이 주전 포스로 버티고 있는 한 한 게임이라도 더 출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포지션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포스라든 일러스라든요 진짜 제 자리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거든요. 1군에 있으면서 수비를 안 한다는 게 참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되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리 자리를 어디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SK 투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투수에게 포수란? 포수라는 뭐 많죠. 많기야 많은데 아무래도 투수의 어떻게 보면 대장? 거의 비슷하다. 연우사이 부부. 네,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뭐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포수 노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수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 투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투수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사람. 투수에게 포수란요? 딴 선수들 뭐래요? 엄마다.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엄마다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는데 포수는 포수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쳐봐야 되겠네요. 안정적인 투수 리드와 뛰어난 볼 배합을 자랑하는 포수 박경원의 존재는 SK 투수들에게 단순한 파트너 이상이다.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예, 경기에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볼배합을 잘하고 역시 강팀은 좋은 포수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포수 박경원을 선별해둔 정상호에겐 경기에 나설 때마다 습관이 하나 있다. 바로 선배 박경원의 볼배합을 항상 메모하는 것. 그에게 박경원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 옆에서 바라보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선배님이 그 게임을 운영하는 스타일이나 뭐 그런 게 참 저로서는 많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6월 10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11차전. 오랜만에 정상우가 선발로 포수 마스크를 썼다. SK 선발 투수는 고효준. 시작부터 투수와의 호흡이 좋았다. 지켜보는 박경원의 얼굴에도 여유가 흐른다. SK는 1회부터 삼성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선두 타자 정근우가 안타를 치고 출루하고 후속타로 호밍까지 했다. 3회 김강민의 2루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난 SK의 OMR 공격. 타석에는 정상호가 들어섰다.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정상호.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조바심이 자칫 성급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런데 역시 오늘도 정상우의 방망이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SK는 4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한편 선발 투수 고효준은 무려 10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호투했고 이에 삼성의 타선은 철저하게 침묵했다. 고효준 정상우 배터리의 찰떡궁합으로 이날 SK는 7대5로 승리했다. 좋았어요. 오늘 진짜 좋았어요. 여러 가지 뭐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포수 간의 얘기하고 투수 포수 간의 느낌이라는 게 그게 있는데 좋았어요. 아무래도 상호가 생각하는 거라처럼 저도 생각하는 게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 게 괜찮았어요. 오늘만큼은 대선배 박경환 앞에서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는 정상호.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경기가 늘어갈수록 정상호가 그토록 박경환에게서 가져오고 싶은 경기 감각과 경험도 하나씩 쌓여갈 것이다. 포수로서의 자질은 거의 다 갖췄다고 나는 좋은 어깨, 좋은 힘, 그리고 좋은 파워, 그리고 그 등치도 큰 편이고 그렇다고 스피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다 그런 포수로서의 자질은 진짜 100점 만점에 한 90점. 내가 봤을 때는 상호는 충분히 우리 팀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개인적으로. 한때 포수이기를 포기한 적도 있었다. 화려하게 입단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의 소름도 겪었다. 연장전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짜릿한 해결사의 기쁨도 맛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군 무대에서 이룬 것이 많지는 않다. 그런 정상호에게 올해는 제도에게 시기다. 박경환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는 날 그의 새로운 도전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제 선수들이 저만 바라보고 8명이 저를 바라보고 게임 야구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손동작에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내는 사인에 투수가 던지고 그리고 그걸 또 상대와 못 쳐서 잡아내는 그런 희열? 이거 지금 힘들게 일하는데 지금 다시 웃으려야 되잖아요. 야 어떻게 5년 선배한테 신발끈을 못 받아가고 그냥 진짜. 스트레치하다 힘들게 일어났는데 아 또 뚫어버리. 아 시합 전에 건강한데 붙어줘야 그림이 되는 건가? 아빠.
아니 주한이는 1군 선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따다다 선수. 저희 쪽에서 얘기하면 1군 선수는 항상 1군에 붙어있고 항상 주전급을 시합을 뛰는 선수 있잖아요. 2군 선수는 그냥 만년 2군에 그냥 계속 2군에 있는 선수. 1군하고 2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선수를 1.5군 선수. 1.5군 진짜. 지금 1군이잖아. 네. 지난 6월 3일 롯데와의 시즌 8차전. 이날 엔트리에는 낯선 이름 석자가 들어있었다. 8번 타자 김연훈. 부상으로 내려간 유격수 나주환을 대신해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 합류한 선수다. 야심차게 올라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2군 선수들이 한해에도 부지기수. 그러나 김연우는 이날 첫 타석에서부터 존재감을 드러냈다. 좌중간에 떨어진 행운의 안타. 출발이 좋았다. 4회 초. 이번에는 수비에서도 또 한 번 빛났다. 뭐랄까 잡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될까 식으로 한번 이렇게 넘어져 봤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글로브예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들어와서 공을 잡고 딱 보니까 이제 뛰지도 않고 거의 뭐랄까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던졌던 게 아웃된 것 같아요. 하늘을 날아가듯이.